다이어트에는 운동을 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랜민 닥터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를 나눌 건데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흔히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이어트에는 운동을 하지 마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식욕 조절을 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90%의 식이조절, 그리고 10%의 운동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10 정도의 영양밖에 못 준다는 거죠.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칼로리 소모가 운동이 생각보다 안 된다는 거. 운동으로 과연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될까요? 수영하고 달리기를 전속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30분간 하면 240kcal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또 240kcal가 얼마나 될까? 피자 한쪽, 한 판이 아니라 한쪽에 해당되는 양만큼이 240kcal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야채호빵 한 개. 생각보다 운동으로 소모되는 양이 되게 적다는 거죠. 실제로 헬스클럽 가면 대부분 걷기 운동을 하죠. 핸드폰 좀 보다가 옆에 사람이라고 한마디 하고 한 10분 걷고 물 한 모금 마시고 10분 걷고 샤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2,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실제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이조절을 잘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죠. 그 말은 다이어트 식이조절을 하는 것이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딱 결심을 하고 나면은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조절도 다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어려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둘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먼저 식이조절부터 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마 트레이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운동을 해야 다시는 살이 안 찌게 되고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이 안 쪄요.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랜민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40kg, 50kg씩 빼는 다이어트를 많이 진행해 봤는데요. 체중이 워낙 과체중이기 때문에 관절이 무리를 엄청 받습니다. 체중 감량을 10에서 15kg 정도는 감량을 해놓고 약한 운동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하시는 편이 훨씬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보면 환자를 세 분류 나눠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운동과 식이조절을 병행한 사람이랑 식이조절만 한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감량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운동은 전체 다이의 10%, 식이조절은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면 꼭 식이조절로 시작을 하시고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탄력이 있으면서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식이조절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